남자는 왜 이 시골 마을로 들어와 집을 짓고 혼자 살게 된 것일까요? 그가 조용히 옛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건 상선 탈 때 대한민국 선원 수첩이고 내가 그 마드로스 항해사라고 해서 12년간 배를 탔는데 5대양 6대주를 내가 36바퀴 지구를 36바퀴 돌았어요. 어린 시절 선원을 꿈꾸며 입학한 해양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배를 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남자.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옛 사진들을 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비행갑판에서 헬기 타면서 온 것이고 식욕도 없고 먹으면 설사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일 좀 하려고 막 그 어지럽고 또 쓰러져 버리고 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무예 세계에서 말하면 진기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병명도 모른 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20kg 가까이 빠져버린 체중. 건강을 잃으면서 변해버린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이게 금메달 딴 거야. 대회 나가서 내가. 아이, 이 은메달이 또 하나 있냐. 또 이렇게 금으로 가려갔네.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병이 약했던 30대의 남자. 그리고 각종 무예 대회를 휩쓴 건강한 50대의 남자.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바로 약초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린 거야. 이게 내가 그 배 탈 때 이렇게 무술 같이 얻은 그 중국 선원들도 있었는데 아 그 선원들이 뭘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그걸 먹으면은 발이 이 관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재배 오면서 했더니 이게 나를 살려줘 버리더라고. 오가피와 꾸지뽕, 우술 모두가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선사해준 고마운 선물들입니다.